저 가방 네가 훔쳤어? 가방 안 훔쳤어요. 그냥 제 거랑 뭐가 다른지 본 것뿐이에요. 네 가방 없자, 이 거지야! 혼내 좀 말라니까, 세균 얼마! 너 이거 어른 와야 해결돼. 어? 엄마 안 계셔? 아빠야? 저기요! 아저씨! 아저씨! 저기요! 누구야? 어! 아빠 아니야? 화났냐? 그러게 남의 물건 왜 훔쳐? 방금 가져간 거 얼마예요? 놔둬. 애들은 원래 훔치기도 하면서 크는 거야. 싸질러 놓기만 하면 자식이야? 얘가 맨날 혼자 놀잖아. 다른 아빠들처럼 자주 좀 데리고 와. 서비스. 돈 없으니까 이거 드릴게요. 내 보물카드. 뭐든 다 이겨. 안녕히 가세요. 아저씨. 아저씨도 제가 창피하죠. 그래서 모른 척했죠. 괜찮아요. 반 애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런데요, 뭐. 엄마도 길 잃어버리면 주소랑 전화번호 모른 척하래요. 술 마시면 맨날 같이 죽자는 소리만 하고. 거지라고 놀리는 퉁탱이 새끼보다 아저씨가 더 나빠요. 그래도 안 미워요. 아저씨까지 미워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개도 없어. 그 생각하면 여기가 막 아파요. 그니까 안 미워할래.